니까니까니. 달라, 차원이 달라. 우와. 와. 자, 유진이야. 시작. 니까니까니. 어쩌라고요?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건강과 멋있음을 맡고 있는 안유진입니다. 화이팅! 멋있다. 화이팅! 사전 조사를 했는데 먼저 야부키 나코야. 팬들에게 잘못 알려진 나의 정보가 있다. 팬들이 149cm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나는 150cm다. 150cm다. 잠깐만. 네. 아... 지금 무슨... 네? 잠깐만. 진짜입니까? 진짜요. 진짜요? 오... 진짜요. 왜냐면 저희는 다 확인합니다. 다 체크하거든요. 잘못했어요. 네, 괜찮아요. 팬들이 궁금해요. 자, 보라고. 무서워. 진짜. 149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표정이 아주 갑자기 창백해요. 일단은 먼저 낙고양을 하기 전에 원영이가 커요, 유진이가 커요? 원영이가 조금 아, 유진 언니가 조금 더 커요. 그럼 몇 센치예요, 유진이는? 저는 69입니다. 69? 169. 아, 저도 69입니다. 같은 69? 아, 서로 야옹임은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서로 야옹임은 하고 싶지 않다. 유진이는 168이 되었으면 한다. 예. 네. 아. 자, 그러면 일단은 모스트부터 가립시다. 누가 제일 큰지 유진이 형하고 원영이 형부터. 이거 딱 진짜 궁금하다. 맞아. 자, 허리 딱 펴야 돼요. 일부러 작게 보이려고 귀요미 하려고 하지 마. 귀요미. 올라가겠습니다. 네? 169라고 그랬거든요. 허리 딱 폈어요? 딱 펴고. 네. 아니, 무릎 펴요. 이렇게. 네. 무릎 펴. 옳지. 네. 오케이. 오케이. 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승리한다! 168.6! 168? 그럼 원영이가 지금. 원영이 형. 예. 봐봐요. 자, 지금 누가 최 장신이냐. 그것도 이제 가려야죠. 예. 진실 승리하는 법이지. 168, 안 돼, 안 돼. 너 자, 100... 됐어요. 어, 고개, 고개, 고개. 고개 들어요.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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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고개 들어요. 고개, 고개. 아, 다니야. 내가. 아니야. 가만 있어봐. 아니야. 어디서 자꾸 최 장신 주려고. 자, 고개 들어요, 이렇게. 무릎! 우와! 자, 좋아! 야, 다시! 169점이! 169점! 아, 근데 언니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언니는 똑바로 했거든요. 169점이! 최장 센터는 우리 장원영입니다. 자, 근데 저기 죄송한데 이거 낙호 퀴즈 내는 거예요. 아는데, 아는데 낙호는 150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50? 어떻게 낫고 도와드려요? 네. 대치도 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인 스스로 한번 재보세요. 팬들은 149로 알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렇게 하면 키가 커져요? 네. 조금. 네. 자, 준비. 궁금하다, 네. 진짜. 이분이. 일단 편하게 한번 재보세요. 네. 최대한. 어? 고개가요. 어? 아! 자! 어? 아! 자! 아! 뭐야. 자, 낙고짱 내려와 볼래요? 어, 뭐야. 내려와 보세요. 뭐야. 일단 낙고짱. 어? 안 돼! 4? 네? 아, 4시? 다시 제자 낙고야. 뭘까요? 자, 이제 낙고 작업 좀 하자. 보자! 안 돼. 이게. 어, 좀 뽑아줘. 이게 뭐. 무릎 짱이라서 그런가. 대치하다. 형 무릎 맡아. 무릎! 자! 가자! 가자! 아! 자, 149.5거든? 0.5만 하자, 0.5만. 0.5만 더 하자. 0.5만 하자, 0.5. 149.5입니다. 가자! 우리 낙고 150대요. 자, 낙고야, 가자. 조금만 참을 수 있어. 설국이 한번 할까? 설국이 형? 150대. 오빠 밑에, 밑에. 자, 밑에. 자. 아, 기계가 멀쩡 많이 나. 더 뽑다가 네가 귀여움이 질 것 같아서 네, 우리가 맘만 먹으면 못하겠어요. 낙고키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149.9!
맞다라고. 뭐 나는 또 이거 자신 있다 하는 거 있습니까? 체력 자신 있습니다. 체력. 체력 자신 있다. 체력. 네. 자, 첫 번째 센터 결정전. 아이즈원 센터 결정전. 큐티 센터는 내꺼야. 큐티 허니. 큐티. 아, 원영 양이 그룹 내 본인의 담당이 애교. 어머. 애교쟁이. 자신의 입덕 포인트로 애교를 뽑았다.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잘 확신이 안 서서 언니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녔는데 너는 애교지? 라고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받고. 솔직히 쩔죠? 애교. 그러면 봐야지. 저 봐야죠. 원영아, 다 보여줘야 돼. 지켜야지. 네. 지켜야지. 그럼. 내가 바로 애교다. 애교는 장원영 전 후로나입니다. 원영 양의 애교 갑니다. 원영이가 아이돌룸 나왔는데 안 복고야? 와. 원조집을 만났어. 니꼬니꼬니가 뭐예요? 니꼬니꼬니. 니꼬니꼬니. 알아요, 니꼬니꼬니? 네. 한번 할 수 있어요? 니꼬니꼬니. 니꼬니꼬니. 오리진. 사쿠라도 한번 봅시다. 니꼬니꼬니. 니꼬니꼬니. 사쿠라 안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사쿠짱 한번 보죠. 니꼬니꼬니. 똑같아, 와! 니꼬니꼬니! 와! 달라, 차원이 달라. 와! 와! 자, 유진이 양, 시작! 니꼬니꼬니! 안 유진이가요, 지금 육상부 개조선수 출신이에요. 진짜요? 진짜? 백미 얼마나 뛰어요? 오,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때? 최근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기준수를 나갔는데 이제 역전을 해서 1등으로 들어와서 오, 잘하는 건데 얘는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최고의 순발력 센터를 뽑아볼 텐데 네. 출발 소리와 동시에 일어나서 결승전 대게 먼저 눕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와. 못 눕으면 탈락이에요. 자, 2조 채원, 유진, 혜원! 자, 과연 아 정말 캐릭터는 확실하다. 파이팅! 네. 준비, 시작! 자! 오! 아! 오! 자! 오! 역시! 천천히 달려. 아, 못 따라와. 못 따라와. 못 따라와, 못 따라와. 뭐야, 얘. 뭐야, 얘. 저기 이거 슬로우로 날아갈 때 너 어디에 지우는 거야? 지금 어디 역사하기로 했다. 진짜 무력해. 결승전 예나 유진, 원영, 유진. 다 들어가시죠. 와, 무서운데? 과연 건강하고 당당한 이미지의 운동돌 센터는 누가 될 것인지. 준비됐어요? 네! 준비된 사람들 소리 질러! 준비! 시작! 오, 시끄러워! 시작! 오, 시끄러워! 오, 시끄러워! 오, 야! 시작! 오, 시끄러워!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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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됐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어떻게 자세가 어떻습니까? 아. 아, 간발에 잘 어울려. 자, 운동도는 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얘라 귀여워. 어, 진짜 아이폰이야? 아, 올렸구나. 오케이. 신났나봐. 이쯤 안 배웠지? 아니, 기죽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 그냥. 좋아. 이런 거 좋아. 칭찬해주고 싶어. 그대로 어? 이어가 봅시다. 역시 기계야. 야, 기계야. 야, 해피머신. 계속 이제 음악 주세요. 어, 잘해! 여자 아이돌룸을 출연해야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죠? CJ ENM인데 왜 자꾸 데이트 DC에서. 아니 저희가 사실 첫 번째 아이돌룸 했을 때 좀 긴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좀 아쉽다 생각을 해서 이번 컴백 땐 한번 제대로 아이돌룸에서 보여드려야죠. 맞아요. 유진이가 이 방송물을 좀 먹더니 멘탈이 변해치고 아주 뭐 에이, 방송꾼이 잘해가지고 사실 예. 그 데뷔 1일차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저희 진짜 숨 막혔습니다. 힘들었다고 말했네. 예. 예. 솔직히 아니 그나저나 저기 아이즈원에 우리 형돈 씨 직장 동료가 두 명이나 생겼다고. 네. 예. 먼저 저희 아이돌룸에서 MC 대회를 했던 우리 유진이가 많이 때려서 이제는 개인 방송에서 형돈과 직장 동료가 됐다고. 그 전에 저희 유진 양이 여기 와가지고 네. 저희 형돈이야 대준이 아. 하고 이제 그 더보이즈하고 같이 뭐 했거든요. 아, 저희 신곡 발표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이 프로에 뿌리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네, 스위치가 빠삐 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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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진 양도 전주인가 봐요. 어, 전 대전인데요? 근데 왜 놀랬지? 멤버들 봤어요? 네, 네. 네. 어땠어요? 되게 어린 나이에 어린 나이? 아, 우리 어디 선거 나가세요? 연설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너무 잘해주니까 네. 아, 너무 벅차 오르다. 어머님인데? 이모라 이모 이모. 네. 아 근데 저게 뭔 말입니까? 유진 양이 데뷔 전부터 저랑 인연이 있었다. 어? 어 저는 만난 적이 있다고? 아, 나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사진이 있는데. 팬미팅에 넣었어. 팬미팅에 넣었어. 아, 옛날에 햄버거. 귀여워. 저게 몇 살 때예요? 연습생 때. 저, 아니요? 연습생 하기도 전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180이라고? 아니, 그럼 인연이 있네. 아, 저 정도 사진 인증사를 찍을 정도면 거의 슈퍼셀럽이었겠는데요? 아니, 연예인 정형돈을 저때 되게 좋아했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니, 근데 사실 그. 아, 사실. 사실 얘기. 그래. 피하지 말고. 괜찮아. 사실. 너 성덕이잖아. 정형이 덕분입니까? 돈덕이에요? 네, 저는 돈덕이었어요. 아, 돈덕이었어? 아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무한도전에 많은 멤버들이. 아, 맞아요. 그 중에서 형돈님만 딱 찍어서. 한참 미칠 나이지, 그때. 너 가만히 있어. 어, 사실 그 예능을 보는데. 네.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아마. 자, 유재석, 정형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유재석 선배님. 유재석 선배님. 나도 유재석! 아, 예! 아, 우리 이번에는 그 우리 원영이 얘기입니다. 예. 몇이죠? 중3이 됐죠? 네. 중3이 그러면 네. 몇 살이죠? 저 16살. 16살. 중2랑 중3이랑 많이 달라요? 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아, 지금 중3이 되니까 아. 제가 막 의빈이 된 것 같고. 왜요? 성빙아. 근데 이게 중하고 고하고 또 느낌이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지. 여러분 중3들한테 그 고1이 하면 조언 같은 거 해준다면요? 아, 고등학교 입학하면 중학교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네. 그래서 그
다른 분위기에 놀라지 않고 우리 애기가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애기가. 저는 고등학생이거든요. 아, 제가 원영이를 처음 본 게 14살이었거든요. 맞아요. 아, 까마득하네요. 네, 그렇죠. 그 애기같이 귀엽고 순딩순딩하던 친구가 갑자기 중2가 되더니 변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변해요? 원래는 언니 언니 하면서 막 먹을 것도 막 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간식도 챙겨줘. 와, 아~ 진짜요? 간식을 챙겨줘? 네, 막 하리보 언니 저 하리보 하나 있는데 드실래요? 막 이러면서 엄청 귀엽게 쫄래쫄래 따라왔는데. 그랬는데 중2 때는 원영이가 맛있는 밥을 먹고 있으면 원영아 한 입만 주면 안 돼? 하니까 언니가 사 먹어요. 언니가 사 먹어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더 싫다. 나는 원영이 편. 영광은요? 그니까요. 야, 난 먹는 거 달라고 그래. 왜 뺏어 먹어요? 네가 먹어. 네가 뭘 먹고 있었는데? 치즈볶음밥. 나 얘 아니지. 아니지. 랍스터도 아니고. 넌 돈 없어. 네가 사 먹어. 언니 얘는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 한 입이야? 아니면 한 그릇이야? 한 입. 한 입은 괜찮지. 많이 한 입이죠. 그럼 많이 한 입이지. 어떻게 그게 한 입일 수 있어. 그건 그리고 주고 안 주고는 원영이가 결정하는 문제야. 원영이 치즈볶음밥이잖아. 잘했어, 원영아. 주고 안 주고. 애를 나도 엄마 있거든.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아이즈원이 하나가 됐다고 느낄 때는 바로 음식 메뉴가 같을 때. 12명이 다 먹고 싶은 메뉴가 일치할 때가 있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매운 거. 매운 거 아니에요. 봐봐 이렇게 안 맞는 지금. 오늘 미 위원장님. 아니 매운 거. 아, 매운 거. 세 글자. 야 매운 거 세 글자라 그럼 누가 봐도 떡볶이지 뭐. 뭐 무장하지 마세요. 근데 원영양 저 얘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저번 때 뭐래? 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어딘가에서 말했는데 아 제가 일본 잡지 인터뷰에 산 거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만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다 체크하는 겁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이 나가는 모든 걸 다 체크해서 저희가 행원이도 팀이 하나로 느낄 때 아이즈원 멤버가 전부 찍먹파라는 걸 알았을 때. 네. 아 정말입니까? 네. 탕수육? 사실 네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최근에 잠시만 아 설마 하나 되긴 글렀다 부먹에 빠졌어? 아 아니 그럴 수 있어 며칠 전까지 찍어 먹었잖아 아니 너무 11명이 의견이 너무 세서 저는 붙고 싶어도 말을 하자마자 질타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래요 왜요 혼자 취향 존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럼요 또 얘기하세요 혹시 난 진짜 부먹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찍먹한다 부먹 솔직히 민주! 아니 원래 원래 주먹이었는데 네. 멤버들이랑 먹으면서 취향이 좀 바뀌었어요 찍먹으로 좀 바뀌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반대를 했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 맞아요? 혜원 언니 여기요 아니 눅눅 큰 게 싫어요 아니 근데 유진이랑 민주는 그렇게 먹는 게 좋다잖아요 따로 먹으면 되지 누가 제일 많이 먹어요? 양이 양으로 다 유진이 인정 1인 1닭 해요? 1닭 해요? 치킨이 있으면 좀 네. 작은 닭이잖아요 예. 네. 와 진짜 잘 먹네 안유진 나와 우와. 안유진 나와 지금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뭐 준결승 내지는 결승되는 말이에요. 니니 한번 서비스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어쩌라고요? 아, 야, 얄미운 거 전문이네. 일생. 한 번만. 아, 이거 전문. 유진 전문, 유진 전문. 하나, 둘, 셋. 귀여운 거죠. 자, 아이즈원의 선택은? 세!